우리 꽤 친했는데. 뭐 갖다 드릴까? 은서 씨 방이 어디예요? 저거로 보세요. 그리고 지금도 친해요. 꽤 많이. 네? 달수 선배는요? 야, 늦어서 미안. 아, 여보. 아니 물 얼마나 띄운 거야? 물 좀 마셔. 회사에 일 있었던 거 아니야? 아, 얼른 끝내고 왔지 뭐.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당신 사모님이랑 되게 친했다면서? 아이 들어 진짜. 아, 이게 뭐야, 다 젖었잖아. 미안, 네 오느라 하도 숨이 차서. 기다려, 다 닦고 올 테니까. 사모님 저 잠깐만 실례할게요. 그러세요. 된 거야, 이게. 내가 선배 좋아한다고 말했잖아. 그래서 선배 와이프랑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. 아, 장난치지 말고. 뭐 특별히 얘기할 것도 없어. 물론 선배가 나랑 하룻밤 보낸 건 사실이지만 또 내가 선배 볼에 키스한 것도 있고 또. 야! 사모님이랑 얘기 좀 하고 있었어? 어? 아이, 오랜만에 만나서 뭐 할 얘기가 뭐 있나? 선배의 부인 사랑이 대단하네요. 네? 저보고 부인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둘이 차도 마시고 친하게 지내라고 자꾸 부탁하네요. 어머, 정말요? 아니야! 아니, 내가 괜한 부탁을 했지? 너 힘들 테니까 신경 쓰지 마. 힘들긴 나 친구도 없는데 좋지 뭐. 이번 토요일에 뭐 하세요? 전 집에 있을 건데 놀러 오세요. 집에요? 네, 달수 선배는 놓고 혼자만 오세요. 우리끼리 놀아요. 네 사모님. 당신 안 바빠? 안 바빠. 기획실에 온달순지 뭔지 하는 인간 있잖아요. 응? 아 왜? 인터넷에서 잘렸다가 다시 들어온. 아, 당신 그 와이프 마음에 든다고 입사 부탁했던 사람이잖아. 내가 미쳤지 진짜. 그거 다시 쫓아낼 수 없나? 왜 그러는데? 아주 맹랑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. 내가 좀 멀리한다 싶으니까 사장 와이프한테 가서 붙은 거 있죠? 내가 기가 막혀서. 사장 와이프? 그것들이 머리를 진짜 잘못 쓴 거지. 진짜 실세를 못 알아보고. 당신도 피곤하게 뭐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살아. 신경 쓰이게 한다니까요. 사사건건 걸리적거리면서. 특히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요. 그냥 넘어가면은 평강에 다른 여자들이 볼 때 내가 뭐가 돼. 그 여자도 그 된통 잘못 걸렸네. 아이, 농담만 하지 말고. 그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? 아, 그럼. 회장님 성격 알죠?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티가 나면 안 돼요. 당분간 당신은 누가 봐도 사장의 오른팔이어야 된다는 거. 알아들어요, 글쎄. 이번 일로 당신 싫어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으니까. 기대하라고. 진짜?